OBS가 어제 단독 보도한 주한미군 A-10 공격기에 사전 협의 없는 포천 영평사격장 실사격 재개와 관련해 주민들이 내일부터 대대적인 규탄 집회에 들어갑니다. 강태일 포천시 사격장 범시민대책위원장은 OBS와의 통화에서 사격장 앞에서 수백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미측 사과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아파치 공격 헬기 대대에 로켓 기관포 실사격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집단 충돌도 우려됩니다.